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월 12일 성 요사팟 주교 순교자 기념일. 루카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우리말에 고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고갱이는 풀이나 나무의 줄기 한가운데 있는 연한 심을 뜻했습니다. 이를테면 배추를 반으로 갈랐을 때 배추 속 한가운데에 자리한 연한 잎, 그것이 바로 배추 고갱이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의미가 넓어져서 사물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가리킬 때도 이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고갱이가 있는 것처럼 다른 모든 것에도 고갱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갱이라는 말을 중심, 핵심, 알맹이 같은 말로 바꿔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연한 중심이라는 원래의 어감이 사라져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갱이는 딱딱하고 단단한 돌멩이 같은 중심이 아니라 부드럽고 연한 중심으로 강도가 아닌 탄성이 그 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그런 중심을 지닌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고갱이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열 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 힘없는 과부가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을 졸라 올바른 판결을 얻어내듯이 하는 것입니다. 힘은 우리 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품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모습 그대로 밤낮없이 기도하면 전능하신 분께서 언제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제주구구 김경민 판크라시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